왜그 말이 나오냐면, 일단 깨비대감님은 신가물이 센 사람을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나를 알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요, 그 도깨비터라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 대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 맞아. 쪽박이라고 하시는 분도 맞아, 맞아. 있는데, 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꽃님들. 우리가 맨날 뭐, 전설의 고향, 뭐, 배추도사, 무도사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도깨비. 도깨비터가 있습니다. 오. 자, 도깨비라는 개념은 일단 높이 불러 천복대감, 천신대감, 여치 불러 깨비대감 이렇게 표현해요, 이북에서는. 자, 높이 불렀다는 뜻은 서열에서 똑같은 도깨비 대감님이지만 네. 하늘에서 내려온 도깨비는 천신대감, 천복대감, 천신깨비대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상, 그냥 지상에 지신으로 계시는 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줄여서 하는 깨비대감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시고 터마다 모든 땅의 터가 전부 도깨비터는 아니죠. 그렇죠? 네. 터에도 용궁터, 산신터, 물터, 지신터, 뭐 여기는 도태여, 그다음에 긴대여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땅지자를 써서 땅을 지배하고 터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신이라고 해서 파트를 나누자면 지신계다. 그러니까 천신계, 천상계, 뭐 영웅계, 장군계 이렇게 왕신계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근데 이 깨비대감님 터는 또 세분화로 나누면은 무용궁의 깨비대감님 터냐, 육으로 받는 깨비대감님 터냐. 이 긴대업의 깨비대감님 터냐 해서 종류가 조금 세분화로 나누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도깨비터다. 근데 얘기하면은 도깨비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그 말이 나오냐면 일단 깨비대감님은 신가물이 센 사람을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나를 알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이거 종교적인 나눔이 아니야.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인정 안 하는 세입자, 그 건물 주인, 이런 사람보다는 그 내가 가진 내 주인의 터, 깨비대감님 터에서 장사를 하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든, 어떠한 형태든 그것을 유지하면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한테 정성을 들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신의 가물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선몽 내지는 직위를 줬을 때 민감하니까 빨리 알아채죠. 왜냐하면 깨비대감님도 도술을 부려요. 그러니까 변술, 변장, 변신 이런 거. 그러니까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외눈박이, 쌍눈박이도 있습니다. 외눈박이에 뭐 우통 벗고 근육질에 여기 가슴에 털 이빨이 있고 방망이 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뿔이 2개가 있고 눈이 2개이신 분들도 있고 종류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시죠. 그 종족이 깨비대감의 종족이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직위를 준다는 뜻은 내가 어저께 어떠한 ABCD 터에 들어갔어. 모르고 들어갔는데 도깨비터야. 그러면은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장사를 하고 영업을 했는데 아니 꿈에 뭐 이상한 도깨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나한테 겁을 주기도 하고 뭐 진짜 모습을 드러내서 도깨비 방망이로 금은보화를 옛다 너가져라 막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귀신이 청년처럼 젊은 사람으로 보여서
막 나를 밤새 쫓아다니기도 하고, 일단은 그 터에서 나라는 사람하고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직위를, 표적을, 영어로 사인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거를 빨리 알아채고, 무당들, 선생님들한테, 내가 꿈자리가 이렇고, 내가 터를 옮겼는데 이 터가 어떤 터인지 일단은 상담은 기본이고, 대박이냐, 쪽박이냐 물어보고. 그래서 도깨비 대감님은 신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런 공덕을 지니고 선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짓불, 개불도 없고, 인물도 못나도 상관없어. 근데 겪어보니까 참 선해. 얘는 정말 열심히 사는 애구나.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섬기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인간의 삶의 재물과 복록을 관장하는 신명이기 때문에 지신계에 들어가니까 그 열심히 사는 인간의 착한 모습을 99점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꼭 터고사하고 오픈 터고사하고 빌고 뭐 이렇게 올리고 막걸리 올리고 이런 거를 못하더라도 정말 가슴이 짠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살면서 진심으로 음식점인데 장난질 안 하고 정말 자기가 먹는 음식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돈 조금 더 벌려고 뭐 재생, 음식을 재활용하고 주접떠는 악덕 업주 이러면 바로 두들겨 맞지. 근데 그런 모습이 있고 거기에서 3년 동안은 깨비 대감님은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속설, 들어봤죠? 이 속설을. 도깨비터에 들어가면 3년은 잘 봐준대. 이 말이 있는데, 그걸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3년 동안은 지켜봅니다. 나한테, 큰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면은 3년은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이 김씨, 이씨, 박씨가 노력을 하네. 열심히 사네. 참 너도 지들이 복이 없고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가 오늘 좀 장사 좀 되게. 너 선하니까 내가 보너스 한번 줄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퍼펙트한 건 처음부터 도깨비터인 거를 점을 봐서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오픈 터고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2년 차에 터고사를 하고 왜냐면 오픈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터에 올리는 영업 터고사. 그 다음에 또 영업 터고사 해서 1년에 한 번씩 터고사를 지내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 제대로 설법을 갖춰서 올리면, 그리고 원래 메밀묵, 그리고 생고기, 이런 거 막걸리 탁주를 받으니까 맑은 술보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근데 3년 동안 난 교회 다녀. 무슨 이런 미신이 어딨어.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버는 건데 내가 그냥 할 거야. 그랬을 때는 3년 동안에 이쁘다고 그래도 봐줘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한 2, 3년 차 정도부터 갑자기 망하는 사람이 있죠. 네. 우리 꽃님들 알 거야, 실화로. 처음에는 오픈빨 받았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장사 겁나게 잘 되다가, 해가 넘어갈수록 기울어서 결국엔 빈손으로 나가. 그건 깨비 대감님이 벌어준 거다 내놔요. 그래서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서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복을 주고 영업의 문을 열어주고 하셨는데, 알면서도 왜안큰 떠는 신가물이 있잖아. 지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무조건 뭐 내가 맛있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야. 그래서 3년 안에 쇼부 난다는 도깨비터의 의미는 3년 동안은 지켜보다가 3년 동안 정성이 없어? 그러면 원상복귀 다 토해내.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서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가물이 센 사람은 도깨비터에서 장사를 하고 섬기면은 대박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저 마음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신령님께서 나 불쌍한 눈곱만년을 거둬주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라도 가져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전설적인 이 도깨비 전설 한번 믿어보세요. 네,
믿어보셔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으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오늘 또 유창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시청자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님께 마음을 전하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은 모아 뚝딱 부자 되세요.